여기 뭐 마티니 라운지였나? 어쨌든 샤워시설. 샤워시설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샤워시설. 짜잔. 샤워시설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. 우와! 샤워시설 괜찮네요.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면 되겠구나.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? 옷 갈아입는 거 사진 찍을 수는 없잖아. 옷은? 반팔? 제가, 반팔. 워낙 깔끔해가지고, 가면은 그몸 수색도 안 해요. 다른 사람들은 막 몸을 뭐 저기 몸 수색하는 걸로 몸막 수색하던데 저는 몸 수색도 안 합니다. 너무 그딱 보면은 깔끔하게 보이나 봐요. 아무것도 없는 사람. 그런 거할것 같지도 않은 사람. 자, 내가 옷을 어디서 갈아입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네 이렇게. 이야, 이렇게 좋을 수가. 야, 여러분들, 이게 역시 좀 해외여행을 좀 다녀봐야지 아는 것 같습니다, 이런 거. 이런 시설을 모르니까, 그동안 몰랐거든요. 개뿔도 모르고 뭐, 아직도 아는 게 없습니다. 계속 다녀보면은 더 많은 걸 알겠죠. 이야, 좀 이제 여행 가는 기분이 나네요, 이게. 아, 태국 가는데, 이번에. 방콕 파타야. 그동안은 이 백팩도 안 갖고 다녔어요. 필요 간편하게 다닌다고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백팩이 필요한 이유를 좀 알겠네요. 아싸, 드디어 됐다. 자, 변신 완료. 아싸. 반팔, 반바지, 반팔에. 야,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요. 괜찮네. 괜찮지 않습니까? 딱 이렇게 갈아입을 수도 있고. 아, 좋네. 자, 여기까지.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